네, 존경하는 전당 의원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주기준 의원입니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가장 권위가 있어야 할 조직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고받은 수많은 공문과 녹취 파일을 제보받았습니다. 감사 담당관에 확인하니 주고받은 공문은 없고 구두로 업무 처리를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확인시켰더니 나중에야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주민자치회 부회장을 하던 주민 A씨의 감사청구 이야기입니다. 중계동 한 주민센터에서 동장이 윗선 누군가로부터 압력을 받습니다. 윗선 누군가의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하겠습니다.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 A씨를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 A씨는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마침내 감사실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참고인 조사 등 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녹취록 두 개를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접수했지만 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방구에 언급도 없습니다. 주민 A씨의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정반대로 끝났습니다. 감사 청구자의 진술을 한 번도 청취하지 않은 그런 감사과를 이 민원인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 청구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당장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감사 담당관의 이중잣대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농구 서비스공단의 직원의 인사서류 허위 조작과 직원 밥값 횡령에 대해 장기간의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중징계 경고는 역사상 처음 사건이라며 뿌듯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어느 누구로부터도 견제와 감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농원구청 감사과의 중징계 경고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입니다. 잘나가던 복지정책과 정모 과장이 이슈화되어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0년 5월 남부자활에서 문제가 불거졌으며 과장의 딸이 인사청탁으로 남부자활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소식을 접하고 모두들 적잖이 당황했지만 정모 과장은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사직했습니다. 문제는 감사 담당관의 태도입니다. 감사관은 인사청탁이라는 비리를 인지하고 무엇을 했나요? 퇴직 사유서를 반려하고 부정청탁을 엄격히 조사한 후에 규정대로 처리했나요? 정모과장 인사청탁 문제가 주의 촉구로 마무리 지을 사안인가요? 다음은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방호직 9급 신입직원 이야기입니다. 집단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감사 담당관 인권청년팀을 여러 차례 방문 상담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이처럼 부정 수령이 적발되더라도 관계자에게 당직을 한 번 더 시킨다거나 훈계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기에 신고해도 실익이 없다며 신입 직원을 해유하였습니다. 이것이 감사 담당관 인권팀에서 해야 할 소리입니까? 누가 이런 감사 담당관을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사 담당관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신뢰가 바닥인 상태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그저 그런 하나의 부서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공정한 잣대로 주민을 위해 올바른 감사 부서로 태어날지 부디 무엇이 발전적이고 공정한 일인지 가슴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하여 본 의원이 감사 청구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된 구청장 주민소환 투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노원구 아파트연합회 회장 A씨가 대표자에게 주민소환을 신청했냐고 물어봐서 어디서 들었냐고 했더니 아는 구청 직원을 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감사 담당관에서는 누가 유출했는지를 조사하십시오. 자체적으로 조사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